제 노래 하나만 들려주세요. 그래, 그래. 대박. 여기 내빠는 거야. 대박! 소리 형님처럼 내 이름은 이효리 너꾸로 해도 이효리 이런 것처럼 편하게 해야 돼. 어. 완전! 어, 랩은 완전 편하게. 여기서 이제 B에서 나오는 거지. 싸갔으면 좋겠어. 이 노래 완전. 이 노래 좋지. 이거 대박 나겠는데요? 아 예, 대박. 야 그리고 이 노래를 잘 만들면 솔직히 아버지한테 되게 엄청난 선물이 될 것 같아서. 그러니까. 어. 작사는 해본 적이 처음이에요. 근데 오빠 제가 야구장 갔다 왔잖아요. 저희 아버지한테 제가 힌트를 좀 얻었거든요. 그래서 여러 개 적어 오긴 했었어요. 아 그래 적어 왔어? 보여주세요. 네. 그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막 그냥 써셨는데 적어 왔는데 168의 작은 체구 야구 선수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우리 아버지는 늘 꼴찌에 소극적이었던 나에게 아빠는 늘 거인이었다. 세월이 흘러 이젠 나보다 작아진 거인이지만 아버진 영원한 나의 이상형이다. 비록 애교 많은 딸에서 무뚝뚝한 딸로 표현 못하는 못난 막내딸로 변했지만 이젠 아버지가 나에게 기댈 수 있게 훌쩍 커버린 키, 넓어진 어깨, 이젠 내가 아버지를 지켜드릴 수 있을 것 같다. 아빠는 나의 영원한 하나뿐인 이상형이다. 스스로 한 번도 얘기해보지 못했지만 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. 이렇게 적어봤어요. 랩을 한번 만들어볼까 그럼 좀 여기서? 그럴까요? 어. 해볼까? 그래 그 노래를 들으면서 랩을 한번 만들어보자. 나 너무 좀 떨려. 피처링 했으면 하는 사람 있나요? 난 형이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. 아 근데 칙칙하잖아요. 뭐 다른 분, 여자분이나 뭐 남자분 상관없어요. 진짜로 형이요? 일이 되게 커진다. 아니 왜 일을 싫어하세요? 네? 저도 사실 윤시우 씨 들어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의욕이 넘쳤었는데요. 갑자기 쫙 빨려? 빨렸구나. 아, 지금 기가 빨렸어요. 아, 기가 되게 세네. 몸이 아파. 몸이 아파. 아, 이 친구 뭔가 발성 훈련 이런 것도 세다. 해야 되니까. 우리 같이 무대에 딱 올라가가지고 좋겠어요. 같이 이렇게 자전거 타면서 랩하는 거. 절대 굽히지 않아. 발성 될 수 있어. 아, 그러니까 하기가 싫다고요, 저한테는. 일단은 저희가 진짜 무대를 한번 다 멋지게 만들어가지고요. 단 몇 초지만 드라마로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서. 황순원의 소나기와 무대. 그 지금 뭘 또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? 그만 이제 해요. 그럼 이제 무대 이제 그만 좀 해요. 무대를 너무 지나친 열정에 네. 아니 무슨 네. 우리가 제작자니까 그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아이디어가 이제 한 세 가지 섹션으로 좀 나뉘어 있거든요. 이 친구 열정이 지나가네 너무 짜증나네. 파이팅! 그만해요. 30분 뒤에 오겠습니다. 형님들 좋아. 목소리가 자꾸만 전화와요. 은시우한테 형 제가 도와드릴 거 아직도 없습니까? 당연히 없지. 그럼 네가 작곡해. 뚱뚱해도 사랑할 줄 알거든. 헤헤 이쁜 치지 마라. 동네 추억을 달려 보여주셨어. 할아버지의 자전거 자전거로 라라라라라라